네, 오래전 이 노래입니다. 그뭐 음악 뭐 노래 제가 방송 있는 주간에 가요톱텐 혹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던 노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. 오늘은 가요톱텐이죠.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전주만 들어도 뭐 아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. 이거 오늘은 뭐요 코너는 좀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전에 한번 그죠? 조용필 씨 소개를 했었죠. 못 찾겠다 네. 꾀꼬리를. 오늘은 친구요. 친구요. 네. 5주 연속 네. 골든컵. 골든컵. 너무 당연히 1984년 2월 12일에 1위를 해서 골든컵을 탔고요. 딱 40년 전이군요. 네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씨. 못 찾겠다 꾀꼬리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4집 앨범이었고 네. 요 친구여는 이제 5집 앨범인데 네. 요 5집 앨범에서도 친구여 외에 나는 너 좋아한가가 또 골든컵 골든컵 두 곡이 또 5집에서도 나왔습니다. 이분은 뭐 네. 사실 이분 때문에 조용필 네, 골든컵 예, 골든컵이 만들어졌으니까. 예. 골든컵이란 제도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뭐 5주 이상씩 했을 노래들이 참 많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조용필 씨 노래가 더 그랬겠죠. 그러니까요. 10주, 10주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.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 그냥 다 불러 제꼈습니다. 네. 예, 이 노래는 보통 이런 류의 아주 그 뭐랄까요? 건전하다고 하는 건또 조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류의 노래들이 인기는 얻지만 또 1위를 찍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게 보통 그렇죠. 예, 이 노래는 어떻게 1위를 해갖고 이 노래가 정말 특기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1996년인가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오. 이 노래가 실렸답니다. 가사가 그렇죠. 그렇죠. 국어 가사겠죠. 교과서니까. 예, 음악 교과서에 실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,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니까. 가사가 좋아서 실린 거겠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정말 이 있다는 거. 노래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야, 이 노래가 참 많은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구나. 예. 약간 이런 노래 듣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약간 놓친 내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노래 듣다가 요즘 노래 들으면 가사를 왜 이렇게 쓰지? 약간 좀 그렇죠. 약간 좀더좀뭘 어쨌든 이거 트렌드가 있는 거고 뭐 이거는 뭐 되게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가사를 좀잘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시어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걸러주는 게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좀 들고 요즘에 그렇죠. 이 친구여는 듣다 보시면 아마 아 이게 뭔가 그 정말 서정시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.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잔나비 이런 가수를 좋아하는 게 가사를 되게 공들여서 쓰는구나 되게 많은 뭐 것들을 좀 읽으면서 공들여서 약간 요즘 젊은 가수 중에서는 그래서 그렇죠. 잔나비를 좀 이게 여러 함축도 좀 좋아하는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. 여러 이제 곱씹을 수 있는 어떤 가사를 들으면서 그렇게 좀 가능해 했는데 요즘은 너무 요즘이 아니죠 뭐 그렇게 된 지는 오래됐죠 사실은 너무 직설적이니까 약간 조금 너무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여튼 있습니다. 교과서에 수록된 최초의 대중가요다. 최초의 대중가요. 예. 그러네요. 그래서 뭐 조용필 씨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다 아실 네. 테고. 전에 또 소개도 드렸고. 그러니까요. 네. 그렇습니다. 1984년 2월 12일 골든컵을 받았던 조용필의 친구여였습니다. 자, 오래전 이 노래 마치고요. 저희 3부 뒤바뀌어버린 한국 국가대표의 축구 결과로 뒤바뀌어버린 설날 특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노래는 조용필의 친구여 들으시겠습니다.
잠자고 하늘에서 잠자고